여러분들 다들 직장이 있거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기 저녁 때 늦은 귀가를 하면 피곤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회식이라든가 술자리가 있다면 몸은 더 피곤하고 고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에 귀가해서 침대에 두르는 순간, 아마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화 같은 그림은 허 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오징어와 사람의 하반신을 합체해 놓은 그런 초현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작가 자신이 늦은 귀가의 풍경을 그렸고, 침대에 그냥 두루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순간을 묘사한 것인데, 오징어와 자신의 다리를 겹쳐놓음으로써 그만큼 오징어처럼 퍼졌다, 또는 오징어처럼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과도하게 피곤한 한순간을 희화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작가는 어느 날 늦은 술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선 채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방을 바닥에 내던져 놓고 옷은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 그리고 그냥 엎드려 가지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불도 제대로 덮지를 못해서 한쪽으로 밀어젖힌 이불은 귀퉁이로 밀려서 스탠드 조명에 따라서 벽에 괴이한 그림자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그 이불과 그림자가 어우러져서 마치 묘한 존재감을 이렇게 얼핏 연상시켜주는 그로테스크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분홍빛 침대 시트와 베개, 그리고 창, 그 다음에 마룻바닥, 벽, 그리고 스탠드 조명에서 환하게 비춰지는 방안 풍경은 너무도 지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온 이후에 거의 시체처럼 너저분해진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적나라하게 너저분해진 상태를 좀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이 작가는 납작한 오징어를 끌어들였고, 오징어 다리와 사람 다리를 겹쳐놨습니다. 이런 상상력이 작가가 갖고 있는 상상력입니다. 제목은 완전 피곤 오징어 밭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아마 최근에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감성을 반영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허버리의 그림을 보면 저로서는 굉장히 만화적인 상상력, 일러스트레이션적인 이야기 구성이 돋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허버리라는 작가의 아버님이 유명한 만화가 허영만 씨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만화적인 능력과 상상력, 스토리를 구사해 나가는 힘이 이 서양화를 전공한 허버리라고 하는 딸에게도 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허버리의 작품은 사실적인 그림과 동시에 초현실적이고 상상되어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와 다른 소도구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오징어 바디를 한이 존재는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상상해서 만든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만큼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쳐서 퍼져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징어 바디를 한 사람의 퍼져 있는 모습은 훨씬 더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피곤과 또는 뭐 지쳐 있는 모습들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구도로 전면에 포착하고 있는 그림은 어두움과 그림자, 빛의 관계 속에서 아주 몽환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빛과 그림자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면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이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끼치는 심리적인 파장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빛과 그림자를 적절하게 끌어들이면서 이 공간의 분위기와 느낌들을 고조시키면서 결국은 오징어 바디로 완전 피곤하다고 하는 장면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입니다. 그림은 단지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자 하거나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매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피곤 오징어 바디라고 하는 이 허버리의 작품은 우리에게 새삼
하루를 보내고 온 자들의 일과 또 다들 집으로 귀가해서 짓고 있는 마지막 풍경들을 적나라하게 안겨줍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들이 보내는 하루하루는 이렇게 치열했고 그 결과는 이렇게 장엄하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허보리의 만화적 상상력과 치밀한 묘사력으로 구현된 이 작품은 하루에 귀가한 후에 자신의 방에서 맞이하는 최후의 장면들을 상당히 희화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절실하게 안겨주고 있는 그림이 되었습니다.